내일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입니다. 이창환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오늘장 어떻게 보셨고 또 내일장 전략 좀 짚어주시죠. 어제 이제 그 우리장 끝나고 나서 이 신유물 국제 수익률이 이제 그 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3% 정도 빠지다 보니까 오늘 시장 부캐 파락했지만은 많이들 걱정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오히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했고 외국인들도 수급인 코스닥 쪽 매수가 들어오고 지수만 좀 빠졌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승 종목수도 코스닥이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수랑 거의 비슷하게 600개대 유지하는 것 봐서는 이제 지수와 상관없는 종목 장세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제는 4월달부터는 실적 시기를 좀 들어가게 됩니다. 이제 1분기 실적 컨센서스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텐데,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예상, 괜찮은 종목들이라든가 연간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고, 수급이 다소 지수가 좀 쉬다 보니까 그 사이즈가 작은 종목도 코스닥 쪽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 좋은 종목도 골라서 좀 보시고, 또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도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최근 흐름도 시장 대비해서는 계속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들 섹터에서 좀 종목들 보시고요. 오늘 이제 미 시장이 이제 선물옵시 동시만기일인데 아마 그 선물옵시 동시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이 좀 미리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, 연준에서 이제 그 SLR에 대해서 판단을 좀 미룬 상태인데 연장이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시고, 이제는 우리 시장이 이제 그 국제 수익률 뭐 1.7까지 온 상태인데요. 지금은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1.698 정도로 1.7 밑으로 하회 상태인데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적용됐다고 생각이 들고,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부양책의 그게 반영이 된 정도가 1.7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서 좀 그 국제 수익과 상관없는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어떤 종목 좀 주목하셨습니까? 지난번에 그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그 배터리의 충전 시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 제주전자재료만 말씀드리겠고요. 제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 응급제의 대표적인 선구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실리콘 응급할 물질에 대한 특허와 상용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2019년도에 동사가 이제 세계 최초로 그 파우치형 파우치 셀에 그 파우치형 그 배터리 셀에 이제 공급에 성공을 하면서 LG 화학을 통해서 테슬라와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 실리콘 응급제는 사실은 기존의 이제 응급제와 달리 이제 그 배터리에 이제 그 실리콘 응급제가 첨가하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충전 시간을 빨리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주행 거리를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게 되는데, 그 테슬라의 그 배터리에 그 LG와 공급한 배터리에 이제 그 주행 거리가 한번 충전에 667km 가 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대주전자재료의 그 실리콘 응급제였고, 그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그 기업들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구에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응급제를 기업들이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 10분 미만의 충전을 해서 완충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 실리콘 응급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대주전자재료가 이런 핵심 모멘트, 대주전자재는 투자 포인트는 바로 실리콘 응급제라고 볼 수 있겠고, 또 캐파를 봤을 때는 작년에 이제 매달 한 100톤 정도 됐고요. 2022년까지 321억 정도 투자를 해서, 2023년도에는 매년 700톤까지 지금 캐파를 늘리겠고, 2019년도에 매달 20톤 정도였으니까 작년에 캐파가 5배 늘었고요. 앞으로 3년 안에 캐파가 또 7배 늘어날 수 있어서, 대주전자재를 실적을 봤을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는지 점프업을 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향후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도 대주전자재료의 그 실리콘 응제를 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, 최근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말고도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주가 좋았던 게 LG화학에서 나노신소재의 그 CNT 도전제를 섞어서 포르쉐 타이칸에 공급을 같이 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데요. 실적으로 봤을 때는 대주전자재료가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실리콘 응급제 시장 자체가 작년에는 133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
2025년이면 그 5조 규모로 좀 성장을 한다고 그런 분석도 나왔으니까 대주주 이제 여러분 실적처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시장과 달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 장에서도 이게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. 동사 주가가 34,000원에서 54,000원 사이 박스권 큰 박스권인데요. 이렇게 N자형 하락이 나온 이후에 그 역헤드 숄더를 만들고선 주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N자형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 그 역헤드 숄더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. 아마 요 앞단까지는 아마 4만원, 5천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종가가 43,050원에 끝났는데요. 43,000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하시고요. 목표가는 일단 6만원을 드리는데요. 이제 그 실적이 동사가 그 매출이 예상대로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전고점 54,400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전고점 돌파되면 6만원 보시고 돌파 안 되면 뭐 그 정도에서 차익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손절가는 넉넉하게 34,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